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그라운드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퇴각한 병력들을 다시 돈바스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에서 북쪽으로 일부 병력을 계속 재배치하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다축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소규모 병력을 분산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패착이 무엇이냐면 전쟁 초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군한테 전부 다 각개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승리로 끝이 나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전략적 이점이 없는 마을을 하는 수준에 끝나고 있어서 또다시 러시아군의 전략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해야 할 건 강력한 한방입니다. 슬로반스크나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하여 전세를 뒤집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소규모 다축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지휘장교 부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389명의 장교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연간급도 100여 명이고 장군도 8명이 전사한 상황이라 안 무너지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모습입니다만 인적 자원이 게임처럼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와 이즘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3일 이즘에 대한 지상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이즘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로조바는 함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제35 제병연합군과 제68 군단이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채 학살을 일으킨 부대였던 제64여단은 이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받아 폐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4월 23일에 하르키우시 북동쪽에 위치를 옮겨 계속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르키우의 러시아군이 계속 증원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들은 하르키우에 대한 압박을 위해 계속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북부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펼쳐서 주요 도로에 있는 3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따라 계속 동쪽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데 하르키우에서 반격이 시작되면 측면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르키우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3일 르비지네와 포파스나 마린카에서 제한적인 지상 공세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지상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전선을 따라 마을의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추측하기에 세베르도네츠크 공격을 집중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르비지네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르비지네는 함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기자가 취재를 해버렸거든요. 아브디비카는 일주일 동안 계속 공세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브디비카에 대한 공세를 멈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철수한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들은 현재 도네츠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확인해보면 현재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세베르도네츠크와 도네츠크 북쪽 축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3면을 공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공격하여 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들을 전부 다 포위섬멸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인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포위시켜 이 공장 내의 사람들을 모두 굶겨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 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스들이 제다 러시아 영토 내로 가는 버스여서 다수의 민간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것을 선전 도구로 사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제한적인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이 지상 공세를 멈춘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N15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이 계속 집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 비티지가 자포리자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도 활발히 재편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헤르손 공항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공항에 계속 포격과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이 공항에 헬기를 배치하거나 보급품을 배치하고 있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안책을 마련하거나 더 이상 이 지역에 배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러시아군은 무지성으로 공항에 계속 헬기와 보급품을 적재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고 다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지휘소까지 공격한 데 성공해버려서 최소 2명의 장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민사 작전이 실패함에 따라서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이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 100여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레지스탕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강제 징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